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자, 인사K님이 공격당하고 있죠? 간단합니다. 메신저를 공격하라 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인사K님이 대단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제네시스 GB80, 네, 출고가 중단된 것, 그리고 보증기간이 늘어난 것, 99.9% 인사K님의 힘일 거예요. 기존에 많은 것들이 현대 기아차를 눈치 볼 수밖에 없었는데, 자동차 기자는 말할 것도 없고, 자동차 유튜버조차도 현대 기아차를 눈치 봐야 되는데, 현대 기아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저렇게 얘기하는 인사K가 참 대단하죠? 저는 그분을 모릅니다.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인사K님이 대단해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그 영상의 조회수들이 어마어마해요.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뻗어나가다 보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게 뭔지 알죠? 이제 좌파들이 잘하는 건데, 충분히 그들이 비판받을 만한 것으로 비판을 당할 때 그들이 역공을 못하죠. 여론이 나빠지는 그걸 막기 위해서 걔들이 좌파들이 주로 어떻게 하냐? 바로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자신들을 비판하는 그 비판 주체를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야 너희들 70년, 80년, 100년 전에 너희들 친일파였지? 너희들 군부 독재 앞잡이였지? 자, 이런 식으로 그 메신저를 공격해버리면서 물을 다 흐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신저에 동조해서 똑같이 비판을 가할 때, 야, 너 친일파와 함께하네? 야, 너 군부독재와 함께했던 저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신저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그 메신저를, 근거로 해서 비판을 하는 그들을 다 흐려버리는. 그게 좌파들이 참 잘했던 건데, 이게 지금 인사케이님에게 그대로 벌어지고 있어요. 인사K님이 현대 기아차에 집중을 해서 현대 기아차의 어떤 자동차 소비자들의 하소연들을 많이 집중해서 다뤄주고 있고, 이게 파급력이 굉장히 크니까 지금 아싸 하나 잘 걸렸다. 그 G80의 화재 관련으로 두리뭉실한 얘기를 했죠. 근데 그건 괜찮아요. 그게 100%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어떻게 판단하던 그건 문제가 없잖아요. 다만 그게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건 책임을 져야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상한 근거 없는 비방을 한다라는 식으로 인사K를 공격하는 거예요. 굉장히 봐요. 최근에 유튜버들이 자동차 기자, 굉장히 이상한 자동차 기자들을 전단지 찌라시 정도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동차 기자들이 제네시스 GB80의 그 진동, 그리고 그 출고 중단, 그것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소연하고 불만을 얘기할 때 입을 쳐닫고 있다가, 아니, 심지어 지금 중단이 됐어. 중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그거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자동차 기자들이 대부분입니다. 한마디 언급도 안 해요. 아니, 그렇게 GB80 좋다고 물고 빨고 하다가 정작 출고 중단된, 디젤이 출고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영상 하나 안 올려놨어요. 댓글에는 왜 이거 얘기 안 하냐고 계속 얘기해도 모른 척해. 그러는 애들이 갑자기 G80 화재 사건에 대해서는 미친 듯이 옹호해주고 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 그거 에어클리너 그거 자동차 밑에 들어가서 화재 난 거라고. 근데 존나 신기한 건 어떤 유튜버는 심지어 집에 있다가 그걸 급하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한 거야. 아니, GB80의 그 진동 문제, 그 하소연에 대해서는 입 쳐닫고 가만히 있던 걔들이 갑자기 G80이 억울하게 에어클리너로 인해서 화재 난걸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집에서 난방만 주워입고 카메라 급하게 켜고, 아 그거 아니다, 에어클리너 거기 끼어서 화재 난 거야, 오해하지 마, 그 인사케이 그거 나쁜 놈이야, 인사케이 그게 자꾸 헛소리 하고 있어,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자동차 기자들이 제정신인 인간이 과연 몇명 있을까? 얘들이 지금 자동차 기자가 맞는지, 아니면 얘들이 자동차 전단지 찌라시일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자동차 찌라시에 더 가깝지 않냐? 전단지도 이거보다는 가치가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우리예요. 그 자동차 기자들을 보는 우리를 위해서 정보가 전달되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자동차 기자들은 과연 얘들이 그 시청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보를 제공하는지 아니면 현대 기아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공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집에서 난방 하나 걸치고 급하게 아이 그거 에어 클리너 낀 거야 그거 인사케이가 거짓말하고 있어 라고 하던 그 유튜버들 자동차 기자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랜저가 화재가 났어요. 그랜저가 불탔어요. 근데 그랜저가 불탄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랜저에는 밑에 에어클리너가 끼운 사실이 없거든요. 웃기죠? 그러니까 똑같이 현대차가 불이 탔는데 그들이 얘기하고 싶고 방송 찍고 싶고 인싸K를 욕하고 싶고 인싸K의 저 메신저를 공격하고 싶은 좋은 요소인 그건 집에서 급하게 난방 걸치고 아 인싸K 그건 나쁜 놈 선동하는 놈 거짓말하는 놈 저런 블랙 컨슈머가 있기 때문에 어 안 좋아 라고 하다가 갑자기 근데 그랜저도 화재 났는데 그랜저 그건 어떻게 화재가 난 거죠? 그러면 갑자기 묵념을 하고 있어요. 묵념 1동 묵념 자 그랜저 화재에 대해서는 1동 묵념 자동차 기자들 1동 묵념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러고 있어요. 취사선택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현대 기아차를 옹호해주고 근데 그들이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건 갑자기 입 싹 닫고 있어요. GB80 진동 입 싹 닫고 있어요. 저게 기자들이라고 깝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끄러워서 저 짓을 못할 것 같은데 아니 구독자가 10만, 15만, 20만이 되면 내 스스로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당당하게 내가 내 돈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차를 빌려서 리뷰를 하든지 아니면 뭐 렌트를 하든 내 돈을 써서 얼마든지 진짜 누구 눈치 보지도 않고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는 그게 유튜브를 통해서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자동차 기자들은 더 대기업에 굽신굽신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자동차 기자들, 아니 자동차 전단지, 자동차 찌라시들을 다 걸러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신문이나 언론들이 오버를 했다라고 해서 그 신문의 가치 자체를 부정합니까? 아니잖아요. 좌파도 그러지 않잖아요. 어떤 좌파 신문들, 오버인지 아니면 선동 거짓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걔들 그렇게 선동 열심히, 선거 직전에 열심히 하다가 보통 이제 나중에 정정하라고 지적받으면 그 청정 기사 내보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언론을 좌파들이 씹나요? 아니죠. 인사K님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현대기아차의 문제가 공론화되고 그걸 통해서 제네시스 GB80이 출고 중단이 되고 그 진동 문제를 보증기간 연장해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인사K님이 있고 더 많은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인사K님에게 대해서 G80의 화재와 관련해서 두리뭉실한 의견을 냈다고 아 재능 플랫 컨슈머 공격을 하고 있어요. 틀렸다고. 좌파들이 항상 해오는 바로 그거예요. 메신저를 공격하라. 내가 이걸 도저히 해치고 나갈 방법이 없으면 나를 공격하는 그 메신저를 공격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짓이 유튜브에서 벌어지고 심지어 그걸 주도하고 있는 게 바로 언론사 출신들의 자동차 기자들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자동차 기자들을 걸러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동차 유튜버든 말하지 맙시다. 그 예능하는 찌끼다시 같은 것들은 신경 쓰지 맙시다. 나는 참 신기한 게 최근에 어떤 자동차 유튜버 큰 애들 있죠. 참 신기한 건 제네시스 차를 다 사요. 근데 그걸 과연 본인들 돈으로 샀을까? 난 그게 의문이에요. 왜 의문인가 하면 사고 팔고 그러면 그 번호판이 있잖아요. 그 번호판으로 조회해보면 이 사람이 실제 개인 앞으로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사고 그걸 팔았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왜 쟤들이 갑자기 차를 빠르게 계약을 하고 신차가 나오며 그게 자신이 계약을 하고 나왔는데 몇 달 타지도 않고 다 팔아버릴까? 혹시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를 타는 애들이 아 이번에 제네시스 좋아요 그러면서 제네시스를 뽑아. 이해가 돼요?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를 타는 애들이 제네시스를 뽑아서 탄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정상적인 대가리면 이해가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아, 아벤타도르가 구려서 제네시스를 탄다? 그리고는 팔아버려요. GB80을 뽑고 팔아버려. 왜 팔까? 과연 그러면 신차를 그렇게 뽑았다가 팔면 한 1500에서 그 정도는 등치수까지 다 하면 뭐 1500, 2000 정도는 크게 손해를 보는데 과연 그들이 실제 손해를 봤을까? 그걸 공개할 수 있을까? 절대 못할 거예요. 그건 기자들이 갑자기 막 차를 뽑아서 신차 나오는데 뽑아서 막 타다가 파는 것과 유사한 뭔가 프로그램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요. 요건 조금 더 캐봐야 되겠죠. 생각해보세요. 아벤타도르를 타고 페라리를 타던 애들, 걔들이 갑자기 국산차를 뽑아. 벤틀리를 타던 걔들이, 포르쉐를 타던 걔들이 이상하지 않나요? 포르쉐를 타는 유튜버, 파라메란을 타는 유튜버, 페라리를 타던 유튜버, 아벤타도르를 타던 그 유튜버가 갑자기 제네시스 GB80 좋다고 막 뽑고 근데 정작 그 이후에 컨텐츠 올라가는 것들을 보면 지가 예전에 타던 그 포르쉐, 페라리, 아벤타도르 그걸 타고 다녀. 그럼 그거 타지도 않을 차를 왜 뽑았지?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몇 달 뒤에 팔아버려. 어마어마하게 수익 손해를 많이 봤을 때 자동차 많이 잘하는 애들은 그거 뭐 GB80 정도면 그거 뽑았다가 등치세 다 내고 등록했다가 팔아버리면 최소 1500, 2000 손해인데 까이는데 내 손해인데 그 1500, 2000 몇 달 만에 손해보는 걸 감수하고 그걸 컨텐츠 몇 개 찍겠다고 한다? 진짜일까요? 아니에요. 그럴 리는 없죠. 그럼 걔들이 왜 그럴까? 굉장히 이상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다. 그들이 왜 노예처럼 됐을까?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믿을 사람이 없네요. 감사합니다.